애니멀로 TV. 크크크크크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. 예. 저번에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서 왜 이렇게 딸꾹질을 하세요? 모르겠네. 딸꾹. 경기도 이천에서 저희가 구피를 잡아왔잖아요. 네. 구피의 근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피천에서 잡아온 구피들의 근황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네, 바통을 넘겨받은 DK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한 달 됐나요, 테드? 예. 네, 한 달 정도 됐는데 사실 많이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. 구피 수컷들이랑 암컷들 이렇게 같이 잡아왔을 때. 현재는 수컷은 다 죽었네요. 수컷은 다 죽고 암컷만 살아남았습니다. 그리고 그 새끼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정말 궁금하고 좀 기대가 솔직히 좀 되는 편입니다. 다 섞였기 때문에. 처음에 저희가 잡아왔을 때 그때 저희는 물맛대맛대 무조건 이 제품 쓰거든요. API 멜라틱스 쓰는데 이걸로 검역도 제대로 했고 생각보다 죽은 애들이 많습니다. 특히 수컷들은 솔직히 얘기해 다 죽었습니다. 네. 다 죽었고요. 크기가 좀 크던 암컷만 남았는데 그 이제 새끼는 계속 낳고 있죠. 수컷들이 죽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암컷들이랑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다는 거. 네. 그때 뽑아왔던 푸름도 굉장히 예쁘게 자랐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조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그때 야생 개새를 채집해서 어항에 넣고 여기 사육을 한 과정에서 죽은 원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매일 주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밥을 잘 안 먹는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. 다른 구피에 비해서. 맞아요. 네. 저희가 수족관이나 이런 수입된 구피에 비해서 저희 인공 사료는 아직 적응이 덜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부터 바꿔본 밥은 요거 좀 적응도 시켜보려고 예, 이 펌킨이랑 레귤러 이렇게 먹이고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조금씩 입질을 더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것들은 출처가 불분명했던 하천 출신 애들이기 때문에 새끼들을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지금 확실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눈 온 몸이 하얀 친구들이 있고요. 하프 블랙 같이 몸 반은 검고 앞은 밝은 친구가 있고 눈이 또 검은 친구가 있고요. 굉장히 패턴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커갈지는 솔직히 정말 궁금합니다. 구피샷에 팀이 있죠, 팀이? 예, 네, 뭐죠? 그때 저희가 구피를 잡고 좀 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주위 수족관을 좀 검색해서 거기서 산소 맞죠? 포장. 산소 넣어서 포장을 패키징을 하느라 좀 찾아가서 여쭤봤어요. 그래서 수족관 사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구피천에 대해서 아셨고 말씀하시기를 겨울철에는 좀 구피가 없다고 합니다. 그렇죠? 일단 그 전까지 많이 잡아간다고 그랬어요. 채집을 엄청 하고 겨울에는 좀 덜 오신다고. 예.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 늘어나고 초봄까지 늘어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름부터 사람이 잡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쨌든 수온은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. 안에 정말 따뜻했었거든요. 근데 사람이 채집하는 게 겨울 그 전에 겨울 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 다 채집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. 자,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피천에서 잡아온 구피들의 근황들을 조금 조금씩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피천에서 잡아온 요 어항 좀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